이런 거 쓸 수 있어? 이것도 못 쓸 것 같은데 뭐야 씨발.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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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후딱 치고 끝나게 덕담 타임 바로 갈까요? 덕담하자고? 덕담 타임 하자. 덕담 요건 아주 알찰 거야 알찰 거야. 뭐야? 뭐야 이게? 우리 둘이 싸워 자주. 아니 바로 힘들지 씨발. 서운해한다 서운해한다. 그 뭐 하나하나 꼬치꼬치는. 자, 이 컨텐츠는 뭐냐면은 매일 주말마다 홈런 성공한 여성분들 립스틱 자국 벽에 장식하는 셋.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자. 자, 다시. 너 해왔어 안 했어? 하라는 말 있었어? 너 다 했냐? 단톡 나갔어요? 지금 해 지금. 모든 지칭어는 다 은별이를 통일하자. 씨발려나. 끝이야? 응. 맞춰보세요. 저요! 김은별. 어 정답. 덕담이잖아. 답은 다 문제들에 샹년. 정답! 이주씨. 너야. 올라가. 김은별인데. 그러니까. 샹! 병신 같은 여자. 저요! 저요. 은별이야. 아 올라가. 또 올라가. 올라가. 미션 뭐하 나오라고 불렀더니 입만 대빨 쳐나온 새끼야.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솔직히 코 수술할 때 코 세웠는데 티가 안 나가지고 부비동염인 척 하는 거 되게 추하다 생각해. 그리고 너도 스트리머인데 매일 주말마다 홈런 성공한 여성분들 립스틱 자국 벽에 장식하는 변태 같은 수집 행위는 그만두었으면 해.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잠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정답 원우. 잘한다 병신아. 접니다. 그런 새끼 저밖에 없어요. 정답 정답. 은별아 고의든 실수든 한 번만 더 가슴골 보이면 그 골짜기에 실탄 사격할 거야. 하나 둘 셋. 저요. 어 누구지? 어 말해봐. 왜? 말해봐. 또 손 아니야 아니야 들었어. 은별? 오호 정답. 아. 자 한 번 더. 자 은별아 인스타그램 부계정에 슬픈 글들은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 솔직히 슬픈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스트리머들 뒷담을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된다. BTS랑 유재석 욕을 장문으로 싸질러 놨던. 자 누군지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은별이 제일 빨랐다. 진짜. 저 근데 이거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는 톤. 정답. 올라가 틀렸어. 아 틀렸어요? 틀렸어. 아 진짜요? 아 그럼 언어 다른 계정 얘기인가? 아 언어가 계정이 가자. 하나 둘 셋. 와 개빨라. 그 평소에 방송 그림 인식 아닌 사람이라서. 근데 근데 이준이 저 올라 가 진짜.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많았어 많았어. 아 대화말로 간다. 아 아쉬워. 야 그러면 우리 민수가 감다든지 아닌지 한번 볼까? 야 이거 이 정도까지 준비해. 은별아 나는 네가 그냥 싫다. 어? 끝이야? 어? 네, 어? 끝이야? 이런 내림 좀 내림만 좀. 정답! 아 예 정답! 원어 누구? 원어구! 원처럼! 어 형 저 안 좋아하시는데? 어치러! 아 제가 죄송한데 네 이러면 유튜브가 할 수 없어. 아 맞을 때, 맞을 때 카메라 이렇게 봐줘. 맞춰! 맞춰! 아. 이런 거 쓸 수 있어? 이것도 못 쓸 것 같은데 뭐야 씨발. 하나, 둘, 셋. 응. 어. 은별이. 아, 맞아. 오. 좋됐다. 부계정에 올라오겠는데. 은별아, 결혼한 네가 좋다. 은별. 응. 이주 씨? 어, 맞아. 오. 정답. 끝난 거죠? 네. 차례죠? 네. 네. 네, 이게 저희는 우리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얘들은 저한테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서 익명으로 들어와서 자기 할 말 하고 뭐 나갔어. 그거 아직 안 읽어봤어요 나는. 해왔나 고마운 점 31살 먹으면서까지 밥 사주고 챙겨주고 고마워. 돈도 막 펑펑 빌려주고 고맙다. 끝.
97점. 면도 좀 제때제때 하면 안 되냐? 그리고 진짜 이건 예전부터 꼭 말하고 싶었는데 입안 시원하게 하는 사탕 좀 먹어봐. 껌을 자주 씹든 가끔 대화할 때 힘들어. 그래서 집에 70리터 쓰레기 봉투가 4개 넘게 나온다는 건 배틀장 남주 왔으면 수목원도 차릴 사이즈야. 말투도 좀 너무 가부장적이지 않아? 지뢰찾기, 개댄푸드 이런 거 말고 롤 같은 것도 좀 배워봐. 너무 뒤쳐졌어. 처진 건 그거 하나가 아니긴 한데 뭐. 정답! 어. 김은별! 나는 누구라 생각하냐면은 이거 이 새끼야. 표 정말 심한. 투 민수. 고마운 점. 말을 매번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거 굿. 칭찬함 잉잉. 고칠 점은 약속 있는 전날엔 제발 일찍 자. 같이 놀러가서 병든 닭새끼 마냥 골골대는 거 개피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술 먹으면 대푼수가 터지는 것도 어떻게 좀 해봐. 진짜 아저씨 같으니까. 그리고 적금 같은 거 들 생각 없어? 맨날 버는 족족 옷 사면 늙고 나서 남은 건 썩은 폐와 배불뚝이 뭐. 유행 지난 옷가지일 뿐이잖아. 합리적이게 살자. 나 바꿀래. 나 바꿀래. 씨발년. 아 진짜? 아 나, 어, 그래? 어. 아 나는 얘로 바꿀래 그럼. 아 그래? 어, 나 얘로 다시. 작가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다 돌려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아, 절대 은별이 아니네. 고칠 점. 꼰대력이 날이 갈수록 느는 느낌. 솔직히 대학생 복학한 형 느낌 너무남. 민수 형한테. 반갑잔치 축하해 오빠. 이제 진정한 어른이라고. 끝. 고칠 점. 오빠. 오빠도 이제 서른이니까 뭔가 형으로서 오빠로서 어른스러운 마인드를 가질 때가 되었다고 봐. 아니 없다는 건 아닌데 원호 그만 괴롭히고 원호 걔가 얼마나 착해. 알고 보면 상처가 많을 거임. 동생들을 보듬을 줄 아는 형 오빠가 되자. 내가 감 다 늦은 거 보니까 2주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2주야 이거 뭐라 쓴 거야? 아니 고칠 점을 아. 잘못 쓴 거야.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 그게 마지막에 맞추는 거야. 아 이거 좀 어렵다. 작가님 항상 저희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좋은 것도 데려가주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게 항상 옆에 있어주고 조언 아끼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삶에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잠깐만 은별아 뭐 할 말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억울한 게 있어요. 전부 그 평소 작가님이랑 부르지도 않는 거 왜 다 내 사칭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작가님 자말하지 마세요. 물론 자존감 있고 매사에 자신감이 있는 모습은 좋은 점이긴 하지만 가끔은 조금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빠 항상 우리 고민이나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해주고 카톡으로라도 안부 물어봐줘서 고마워. 생긴 거랑은 다르게 근데 오빠 돈 좀 써. 우리가 오빠 사람이라는 건 느껴지긴 하는데 가끔은 좀 괘씸할 때도 있어. 물론 오빠가 게으르고 맨날 여자 만나러 다니니까. 방송도 안 키고 수익도 우리보다는 비교적 적고 유튜브도 안 올리고 돈 나갈 곳이 지영이, 혜민이, 뭐야 수정이, 민지, 영자, 숙자, 덕자, 덕선이 이 뭐야 음유의 후왕 언니? 혼다 나카미 언니, 안젤리아 등등 많은 건 알아. 그래도 요즘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많이 사줘서 바뀌는 모습이 보기 좋긴 해. 항상 건강해야 해 오빠. 맞아 뭐라 그런 거야? 음유의 후왕 언니. 저는 1, 2, 3. 어, 진짜? 그러면은 저는 1, 2, 3. 그러니까 두 분 다 2주는 2번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냥 발표하면은 조금 쫄리기도 할 테니까. 본인이 그럼 다시 읽는 걸로 할까요? 리얼리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버지,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이제껏 고생하신 만큼 다 돌려받으실 거라 믿어요. 그치? 형 항상 우리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곳 데려가서 홀리지 않게 옆에 있어줘서 조언 아끼지 않아줘서. 근데 형 자만하지 마. 와 이거 네가 맞춘 거구나. 돈 나갈 곳이 지영이, 혜민이, 수정이, 민지, 영자, 응용행, 쿠행 많으신 건 압니다. 끝입니다. 아니 그 응용행, 쿠행 어디서 나온 거야? 이분은 베트남 축구 선수입니다. 네. 아 그럼 이제 담배 발린다님. 알았어 이거 굳이 이거. 읽어야죠. 투 작가님 고마운 점. 서른 살 먹으면서까지 밥 사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칠 점. 네 편하게 얘기해. 방송이가 진짜 아시죠? 아 내가 얘기했어요. 어, 방송이니까 서로 화내지 않기로 방방방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 어, 편하게 해. 면도 좀 제때제때 하면 안 돼요? 방방방 할 건데 나 내일 아침 뽑아. 아, 응. 그리고 진짜 이건 예전부터 꼭 말하고 싶었는데요. 입안 시원하게 한 사탕 좀 드셔보세요. 아,
가끔 대화할 때 힘듭니다. 그거 왜 힘든 거야? 나 좀 궁금해서. 나한테만 왜 설명을 요구하지? 아니 연별아 이거 아예 방송에 농담한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이 반갑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래 가세요. 연애 좀 하시고요.